요즘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쉽게 볼 수 있죠.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기인데요. 이 가운데 일부는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어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건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경기도의 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. 푸른 산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명정이 직접 만든 빵을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나들이 객에게 인기입니다. 똑같은 빵이라고 해도 이렇게 날씨 좋아서 이렇게 야외를 보면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맛이 한 두 배나 세 배. 전국에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년 새 두 배가 넘게 늘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구멍이 뚫린 제도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. 정부는 가업 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연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.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에 커피 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업은 포함이 돼 있어서 자산가들이 일부러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는 겁니다. SNS에도 버젓이 절세 수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대형 빵집을 하는 이유가 부동산을 이제 상속시켜주는 목적으로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.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판단해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예. 가능한 건데 그 목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. 개인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 불과한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TV조선 송무빈입니다.